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북한 미술 전문가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교수님께서 북한 미술 전문가로 수년간 이 활동을 해오셨는데 북한 미술은 조금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북한 미술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는 화가입니다. 네. 아, 그리고 소개된 바와 같이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해온 북한 미술은 조선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선화는 동양화죠. 한국에서는 한국화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데 그 명칭이 단지 조선화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먹에다가 과감한 그 색채를 도입했고, 또한 특히 그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는 유화에 버금가는 입체감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표현을 개발한 것이 북한의 조선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화를 제가 연구해 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동양 3국,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그 동양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대의 그 동양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상이 북한의 조선화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그것이 발전이 됐다,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올해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북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북한 미술전을 기획하셨는데요. 이 어떤 전시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2018년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은 조선화로만 구성된 전시입니다. 조선화로 구성된 전시가 이렇게 큰 규모로 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세계 최초의 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북한 미술 하면은 북한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번 전시를 관람하시게 되면 이 조선화의 다양성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 이런 것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광주 비엔날레 조선화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비엔날레 북한 미술 전시를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기획하게 된 이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가 북한 미술을 연구하면서 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이 많은 조선화 특강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했고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저희 그 강연에 오는 청중들이 슬라이드로만 보던 북한 미술을 직접 오리지널 작품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당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현대 북한 미술전을 제가 기획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서울에서 선재아트센터에서 북한 미술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 그 아트센터의 디렉터였던 김선정 현 광주 비엔날레 대표 이사가 저한테 북한 미술전을 개최하고자 하니 기획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북한 미술전에는 주로 어떤 주제의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되는지, 그리고 관람객들이 받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받는 그런 전시가 될까요? 우선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은 제가 이제 조선화로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장르를 또 선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의 그 밝은 생활상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미화, 그리고 저희가 늘 그 비판해온 체제 선전화,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발전한 북한의 산수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맥이 끊겼다고 생각되어 왔던 문인화를 이번에 또 선보이고요.
또한 그 동물화도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으면 하고 바라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 미술을 이제껏 봐온 그런 양상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형체를 파악하는 그런 네.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약에 우리가 가리게 되면은 형체는 보이지만 이 거리감이 상당히 그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미술을 이제껏 그 한쪽 눈을 가리고 아니면 한쪽 눈이 가려진 채로 보았는데 이번 광주 비엔날레 그 북한 미술전을 통해서 관객들이 두 눈을 활짝 열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말로 재미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한쪽 눈으로만 북한 조선화를 바라봐 와서 정치색을 가진 작품들을 흔히 이제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어떤 풍경화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북한 조선화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던 건가요? 네,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먹을 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색채를 많이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술계 내부에서 토론이 심각하게 있었죠. 네. 그것이 1950년 말 정도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역시 그 인민을 위한 모든 문화활동 이것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인민한테 맞는 색감을 입히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채적인 그림이 많이 발전하게 됐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다양성이 1950년 또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그러한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북한 미술 작품들은 이 명확한 제작 출처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입하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사안인데요. 네. 왜 민감하냐면은 우리 북한에 대해서는 역시 그 유엔 제재 특히나 그 북한의 그 미술 창작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만수의 창작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시하는 작품은 전부 22점인데요. 15점이 북경에 있는 개인 소장품, 그리고 3점이 한국 내에 있는 개인이나 미술관 소장품, 그리고 소품 4점이 워싱턴에 있는 한 재단의 소장품으로서 제가 선정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품이 적법하게 정상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반입이 됐습니다. 네. 네. 2010년에 처음 북한 미술을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북한 미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0년에요. 제가 워싱턴에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워싱턴에서 북한의 그 조선화 한 점을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조선화 한 점이 저를 그렇게 험난한 조선화 연구의 길로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은 화가인 저를 감동을 시켰고 네. 그 속에서 파워풀한 그 붓터치와 함께 상당히 그 시적인 그리고 그 인간의 감성을 뭉클하게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그림을 보고 네. 참 대단한 그림이다. 그래서 네. 이제 북한의 조선화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술 작품 한 점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미술 전문가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